놈들의 뼛속까지 흔들어 놓을 것이다. 해냈어요. 이 땅에서 살아남았고 아즈텍인들도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놈들을 꺾었어요. 여기 머물 수도 있고, 야, 타이밍 진짜 예술인데. 다음 땅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아, 정확하게 평사 딱 다 만들어지니까 적들이 포기를 하네. 야, 와, 병사 봐. 말도 안 된다 이건. 끝내주네요. 어서 제군들. 이게 전초 유지랍니다. 수도가 따로 있대요. 망했는데. 어서 당장. 야, 이 군대 끌고 그냥 다음 뭐냐 마을까지 바로 가면 안 되나? 지금 갑니다. 야, 이 군대면은 다음 마을 가서도 싸울만한데. 허리케인 한번 쓸까요? 자, 저장해놓고 다음 마을로 넘어가기 전에 허리케인 아군 기지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야들 스킬 허리케인 맞나? 아니지 않나? 허리케인이네? 못쓰네. 안타깝지만 허리케인은 우리가 운용을 못하네요. 그러면은 운석을 던져버릴 테다. 운석을 던져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시끄러우니. 아, 저기를 충전시켜주면 된다고? 충전이라? 그럼 충전시킬까? 근데 악성량 많이 깎였다 우리. 어,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어서 44%야 이제. 그러면은 보자, 충전을 합시다. 어, 사람들을 좀 모아서 한 50명에서 충전하면 금방 되지 않을까? 50명에서 한 100명 정도에서 하면은 어, 금방 되지 않을까요? 100명 정도에서 응원을 하면은 금방 채울 것 같은데 해봅시다. 왜냐면은 다음 땅에 가도 이 성은 이제 못 건드리거든. 다음 땅에 도움되는 게 없어. 다시 지어야 돼. 이거를 다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어, 한번 날려보는 것도 괜찮죠. 적국도 날리고 아군단도 날리고 둘 다 날리면 돼. 되나 이거? 허리케인 점령이 안돼갖고 불가능한 것 같은데? 에이, 안되네! 안되네! 안되네요. 자, 그리고 적국. 야, 본부. 어, 본부에서 예사해오는 거 봐. 485명. 야, 485명 이주해오고 있다. 해가 1000명 만들면 멋있겠는데? 자, 그러면은 이거를 던져봅시다. 번개 기적. 번개. 운석은 뭐지? 아, 이래 떨어진다고? 오, 번개 어때? 갑니다! 600명 지지기 전깃! 그냥 사는데? 뭐야, 하나도 안 죽었어. 버텼어. 뭐야 이거. 자, 그러면은 아즈텍 성을 부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야들 죽이면 되겠다. 갑시다. 야들 죽여. 400명 간다. 떨어져라. 와, 장관이다.
400명 폭죽인데? 잠만 나 악성향 엄청 올라가겠다. 악성향 100 찍었네요. 감사합니다. 400명 죽여갖고 악성향 100 찍었네요. 쇼아 쇼군 맞네. 쇼군 갔네. 자 여러분 100명 죽여갖고 악성향 맥스 찍었습니다. 다 부숴버리겠다. 어제 저장해놨으니까 무너뜨린다. 너의 찬란한 문명을 쓸어버리겠다. 일단 뭐 불러오면 되니까. 자 갑니다. 중 중 불렀다. 불러오기에 다시 부르면 되니까 신명나게 씁시다. 불 불을 지른다. 와 야 이거 만약에 터지면 상대방 멘탈 터지겠다. 적군의 식량이 녹아. 야 엄청난데. 자 잔당이 좀 남았네요.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다 잡았나? 아시덱 전멸. 이제 우리도 좀 잡아볼까? 자 갑니다. 야 운속발 레디 해봐. 운속차가 아군 여기에 한번 쏴보자. 어떻게 되나. 아군 여기에다가 한번 쏴보자고. 어떻게 되나 궁금한데. 자 운속 준비 끝. 간다. 뭐야 아군한테 효과가 없네? 아군한테 효과가 없는데. 자 그러면은 성향 문제로 불러오기 한번 하고 다음 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아군한테는 이게 효과가 없네. 자 다음 땅이 이제 드디어 마지막 땅입니다 여러분. 맥스예요. 자 마지막 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나시겠습니까? 확인하려면 다시 클릭하세요. 자, 이제 드디어 돌아왔다. 가야 합니다, 대장.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뺏겼던 땅 복수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 이동해야 해요. 우리가 구해야 할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뺏겼던 땅을 되찾으러 갑시다. 드디어 이제 엔딩 직전인가? 야. 갑시다. 마지막 라운드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긋지긋하다. 아즈텍의 승리가 영원하게 하라. 드디어 사령부다. 사스가 지형부터 남다르죠. 해냈어요 대장. 여기는 아즈텍인의 고향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곳이죠. 어느 쪽이든 간에 최후의 결전입니다. 끝장을 보자. 굳게 믿어요, 대장. 그래서 놈들이 도착했다. 이제 놈들을 영원한 지옥불 속으로 보내줄 것이다. 야, 시작이다. 우리를 몰살시킬 겁니다, 대장. 바짝 긴장하세요. 이제 우리는 최대한 빨리 많이 지어야 합니다. 아즈텍인들은 우리를 죽도록 미워합니다. 그들은 무자비하게 나오. 그리고 아주 큰 군대도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공격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드디어 길었던 2박 3일 동안 엔딩이 보이기 시작하는군요. 놈들은 우리의 분노를 벗어나지 못하리라. 자 참전국 일본이 참전했습니다. 이제 일본 종족이 당신을 따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당신 것입니다. 여기 우리 도시를 당신의 기지로 쓰십시오. 아군 동맹군을 일본이 참전하였습니다.
야, 최초로 있는 일 아니야? 노스와 일본 종족은 너무. 자, 노스 종족도 우리 아군으로 참전했습니다. 하지만 나를 당할 수는 없지. 자, 여기가 이제 일본의 땅. 병사들을 들고 시작을 하네요. 자, 일단은 정비를 하고 지금 제일 필요한 거 뭐야 이거? 선수집? 뭔 짓이래? 자, 일단은 일본 세력을 인수해서 일본 세력을 인수해서 저희 쪽으로 이제 쓸 수 있다네요. 병사를 한번 재배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친듯이 늘어나야 돼요. 지금은 미친듯이 늘어나야 합니다. 30 50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일곱 여덟 열아홉 스물 나머지 다 농부 농부사동 다음에 광물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나. 광물이 없는 걸로 아는데. 그리고 일본에 일본에 집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빌라. 일본 빌라는 좀 큰데 우리 빌라보다 좀 큰 것 같은데. 오 아니네 괜찮겠다 일본 빌라도. 자, 일본 빌라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 공수 오른쪽 벽에 배치. 그 다음에 좌측 벽에 배치하고 검투사 대기 오른쪽 오른쪽 아니다 정면 벽 올라가있어. 공수 왼쪽 검투사 앞에서 대기. 서둘러야 합니다. 언제 뭐가 떨어질지 몰라요. 우리 재단 또 지어야 되지 않나? 일본은 재단 없잖아. 뭐야 일본 빌라 왜 이래 싸? 320원? 엄청 싸네. 이제 또 일본을 키우는 건가? 재단 있어요? 네, 일본에 있던 걸 쓸 수 있는 거요. 재단이 있나? 있네. 재단 있고 크리처 본부 있고 호랑이도 내가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집어넣어주고 노스인들이 나중에 또 참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일단은 최대한 많이 지어서 또 뺏어와야겠습니다. 선술집 이거 뭐야 타가소인가? 오케이 타가소 짓고. 애들? 그렇지 그렇지. 애들도 절대 남겨주지 않는다고 하겠지. 왜냐면 저아들은 피를 갈고 있으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1대1은 아니에요. 3대1인데 3대1이에요. 일본, 노스, 우리 이제 그리스까지 포함해서 아지트핵 총사령부를 터는 겁니다. 일단 아지트핵이 답이 없거든요. 아지트핵의 힘에 맞서는 자들의 운명이다. 아지트핵 사령부입니다. 진짜 답 없다. 와 이건 아니다. 벽이 3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성벽만 다섯 개야. 진짜 엄청나네. 어떤 성보다도 웅장하고 대단하다. 사령부의 이름답지요. 엄청 큽니다. 고릴라가 아마 여기 있을건데. 아 참고로 고릴라가 또 지진 씁니다. 여기서 자특수기술로 그거 써요. 그 뭐냐 그거 화산 긴장해야합니다. 긴장 안하면 한 번에 가는 거예요. 됐어. 물 좀 주고 일단 빌라를 쭉 건설. 근데 우리 빌라가 크기가 더 작나? 잠시만 우리 빌라가 크기가 더 작은 건가? 보자 우리 빌라. 야 우리 빌라가 크기가 작네. 우리 빌라 지어야겠다. 일본 빌라 너무 커. 왠지 뭐가 좀 이상하더라. 왠지 뭔가 크더라. 이게 몇 분 후에 지진이 나오더라? 기억이 안 나네. 야 우리 빌라가 월등히 크고 월등히 낮구만. 어딨어 빌라 여기 있다. 우리는 빌라가 좀 해나고 아주 좋습니다. 만들 것이다. 많이 지울 수 있어. 최대 장점이야. 빠르게 번식하고 빠르게 타가서 지어서 빠르게 탱크 타고
그러니까 일본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즈텍하고 싸우기 전에 어느 나라하고 싸웠어요. 그리쇼입니다. 전사들이여. 기억나죠? 이때까지 싸웠던 종족들. 동맹이 아니라 우리가 함락시킨 거예요. 자, 이제 슬슬 그리쇼입니다. 우리가 계속 주기적으로 함락을 시켰던 나라들이기 때문에 우리 편을 쓰는 겁니다. 일본과 전쟁을 해서 승리했고 아즈텍 전조기지 박살 냈고 남 노스인들과도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 편을 쓰는 거예요. 그죠? 주군을 따르겠습니다. 뭐 그런 거죠. 우리를 이기셨으니 따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미친 아즈텍 놈들이 우리 기지에 화산을 던지기 전에 빨리 무언가 방법을 씁시다. 일단 성문 열고 우리 크리셔 뛰자. 뛰어! 벌써부터 전국구 포위망 걸고 난리네?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고! 강철처럼 무장하라. 명령에 복종하라. 발사! 전국구 포위만 걸고 있어 처음부터. 옵니다. 저 장벽들을 쓸어버려라. 공격하라. 미친놈들. 자, 잡았고. 운석기적 각 잡았고. 아, 장마잔데? 나군 피해는? 이런 정신 나간. 우리는 투석기를 잃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번개를 쏘라고? 그럴까? 잠시만요. 일단 수리 좀 하고. 성문! 됐어! 막았다! 공병! 막아! 씨, 성문 뚫릴 뻔했다. 큰일 날 뻔했네. 뭐야 이거? 제대로 한데 어디 맞으셨구만? 아, 다 함께 손잡고 골로 갈 뻔했네요. 야 진짜 이제 역시 본게임은 마지막이야. 온다 죽어. 짱돌의 위험을 받아라. 마을이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만, 나 지금 하나 쓰는 것도 바쁘거든. 잡았나? 아이, 살아있어. 왜 안 죽는 거야 이건? 잡았고 다음. 어우씨 도둑이. 아, 저까지는 거리가 너무 짧은가? 오케이 명중. 왼쪽 기적을 빨리 살려야 될 건데. 이 손실로 나의 남은 군대는 더욱 단련될. 야, 운석 아까 안 배웠으면 어쩔 뻔했냐 진짜. 와, 오케이 됐고. 다음 뭐더라? 아 그래, 주택 써. 주택을 짓고. 이거 뭐야, 여기 막 겹쳐서 지어지네. 또 뭐야? 추가 투석기인가? 영장로 최강. 준비, 알았습니다. 번개요? 번개 투척? 너무 멀리 맞췄다.
자, 최대한 야늘이 만화를 빨리 회복시켜줘야 돼. 다음 턴 올 때까지는 최대한 빨리. 아 잠깐, 우리 나무도 키워야 되는데? 맞네, 나무도 키워야 되네. 놀겠다. 아직 뭐냐? 기적을 전개하라. 하, 떴다. 절대 뜨선 안 될 게 뜨고 있다 지금. 에픽 기적 뜬답니다. 긴장을 해야겠네요. 상이 어떻게 되는 거지? 와, 또 투석기. 뭔 투석기가 넘쳐? 맞았나? 그렇지! 성벽은 광석 200개. 대피소가 어딨어? 뭔 개소리야! 아니 이때까지 바로 대피소가 어딨어?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장애물 탐지? 아 쉴드! 하, 맞네, 쉴드는 있었네. 오케이. 아 잠깐만, 쉴드 쓰기는 정말 다 집에 갔는데? 와 근데 진짜 많다. 정확하게 소대가 많아. 그렇게 규모는 그렇게 큰게 아닌데. 버티면 이긴다. 버티면 물량으로 이길 수 있어. 알겠습니다. 준비! 준비! 네! 아씨 꼬였다. 아 꼬였다. 다시 여기부터 집중해서. 됐어. 다시 한번 니들을 도륙하라. 지금 화산 터지면은 안 되는데 잠시만. 일단 화산은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안 터졌네요. 뭐야? 아 잠깐, 화산. 전진. 병사 못 뺐는데? 아 병사 못 뺐는데 미친. 와 핵심 시설 보호 개시 막아라. 용암은 물로 식힐 수 있어. 괜찮아, 재단 안 날라갔어. 근데 세로에도 똑같아요. 내가 이걸 아는데 세로에도 똑같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세로에도 딱 이 타이밍에 용암 터지거든요. 똑같습니다. 원래 이런 난이도예요. 이건 다시 한다고 바뀔 난이도가 아니라 원래 이런 난이도야. 원래 이해는 마지막에 약발고 만들거든. 당신을 도우러. 이게 시나리오야. 지원군 등장. 그리고 이해는 반전에 반전에 반전을 기여합니다. 군대를 보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어서 군대 전투를 명하십시오. 그리스 신이시여. 그리스 신이시여.
당신을 뵐 것입니다. 자, 지원군 등장. 그 패배한 종족들이 놈들의 정복자에게 붙고 있다. 했죠? 반전에 반전을 기한다고? 전쟁을 시행하라. 이 아즈텍 전쟁광들아. 지금부터 이 요새는 우리의 통제 안에 들어간다. 영화라 했잖아. 내가 왜 이 게임을 좋아하는데. 그렇지. 아, 하나 살았다. 하나 잡고 충실입니다. 보호막 교교 버텼네. 잔당 확인하고 들판 복구하는데 몇 초 내로 복구하자고. 도살한 그리스 놈들의 뼈로 들판을 뒤덮으리라. 자, 그리고 이거 하나 얘기할게요. 아직 뭐냐, 일본 부대 안 들어왔습니다. 힌트 하나 드릴게요. 일본 부대 아직 안 왔어요. 이 손실로 나의 남은 군대는 더욱 단련될 것이다. 왜 병사를 안 뽑냐? 아직 일본 부대 안 들어왔어요. 알고 계세요? 기다려, 아직 끝이 안 났어. 온다. 6번 막아. 3번 막아. 1번은 최대한 점령을 시간을 끌고 그 다음에 점령 끝내자. 왼쪽 성벽 복구하는데 얼마나 걸리려나? 정면 지금 성벽이 다 까였기 때문에 아 침략을 받을 수 있지만 용암 때문에 지금 적군들도 못 넘어오는 상황이에요. 복구하면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식물 신장 말고 어딨냐? 제재소. 이 게임을 깨게 만들어놨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원래는 난이도지만 깨게는 만들어놨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깰 순 있어. 그리스 놈들의 도시를 파괴해도 제재소를 남겨두는 편이 좋겠군. 건설 시작. 광석. 지원군을 절로 더 보내야 되나? 자, 됐고 빌라. 일단 노스군에서 밑에 뭐냐 오른쪽 구역 점령이 실패했으니까 이제 나머지를 가면은요 입구 막아버릴텐데. 아 와이라 풀려. 일단 이동해서 이 정문 뚫을 수 있나? 병사들을 절로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야, 우리는 빌딩 건설하고 병사를 아 초반에 습격을 하는 거를 뭐냐 알고 있었는데 대피할 시간 텀을 안 주네. 들판 전에는 뭐냐 대피할 텀은 줬는데 몽땅 집 성병하고 같이 죽어보네. 일단 가장 문제인 게 식량이 지금 없는 겁니다. 식량 물기적으로 일단 식량 구하고 지금 남아있는 게 몇 부대가 남아있지? 세 부대하고 7. 준비, 내 옆을 지켜라. 어서 당장 옮겨 입구 뚫어봐. 입구 뚫어보면은 우리 후대 보내갖고 점령하고 여기에 또 비워놓고 가면은 또 털릴건데. 87명. 니것이 바로 아즈텍의 힘에 맞서는 자들의 운명. 아즈텍이 너무 세. 전투력이 답이 없어. 아까 들어왔을 때 다 잡았어야 되는데. 일단 급하게 키우고 앞에 용암 다 식으면
용암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자, 니가가 저 갔다 온다. 부수고 야들 잡고. 아, 근데 너무 많은데? 이게 병사수는 적지만 세 부대가 지금 나눠져 있어갖고 잘못 건드리면 터질텐데. 딜리트가 깨야 된다. 한 번에 가자. 귀찮다. 정면을 보자. 다시 성벽 칩시다. 멍청하긴, 저 장벽으로 나를 막을 수 있을까보냐. 장벽 대충 쳤고 여기까지만 쳐놓으면 되니까 이리로 올라올 수 있던가? 아마 못 올라온다 싶은데. 아마 못 올라왔어. 아마도 확실한 건 아니니. 적군 수가 527명, 적군 인구 688명. 아 맞다, 이거 중간에 또 한번 화산 웨이브 한번 더 있는데. 잠시만요, 이거 잘하면 또 화산 터진다. 이씨, 아마 화산 웨이브 한번 더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닌가? 나 잘못 알고 있나? 화산 웨이브 한번 더 있어요. 식량이 없네. 이번 아까 전투에서 이 저성을 먹었어야 되는데. 자, 크리처 근데 왜 안 나가냐? 아이, 마음 썼죠. 크리처 절로 나와서 야, 이 투석기 무좀 무적인가? 안 뚫리는데? 포로를 잡지 마라. 터졌네요. 건드리지 마. 터졌네. 아즈덱 여우자 궁수들 방금 죽은 게 거의 대다수인가? 일단은 식량이 날라갔고. 식량이 날라간 게 크네. 식량이 날라간 게 엄청 큰데 지금. 농부 사도 됐고. 야, 왼쪽에는 좀 복구를 했고 오른쪽 광석 뭐냐, 광석은 여기 있고. 다음 또 부족한 게 뭐야? 농바 짓고 나무 떼서 얹어놓고. 잠만, 이건 뭐야? 이거 광석 바위 아닌가? 그냥 바위네. 내가 무슨 생각으로 저장고에 던졌대? 치. 이거 광석인 줄 알고 던졌는데 그냥 바위네? 자, 농밭 건설했고. 병사 끌고 와서 지금 저기 털고 와야 되나? 지긋하다. 아즈텍의 승리가 영원하게 하라. 네. 한번 갔다 오자. 준비. 지금 군사를 보내는 건 좀 위험하긴 하지만 무리수 한번 더 봅시다. 지금 잃을 거 다 잃었기 때문에 무리수를 한번 두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제군들. 자, 입구 뚫고
입구들 보면은 이제 전사들 투입해서 저쪽 오른쪽 성 점령하고, 오른쪽 성을 점령하면은 이제 왼쪽 성, 왼쪽 전초기 지금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본대. 이것도 문제인데. 110명 아지텍 그 뭐냐 제규 용병단 아직텍 무슨 상표 이름 같다. 아직텍 이 게임의 잘못은 안타깝게도 없어요. 이게 그니까 이게 언제 나온 게임이냐면은 이게 스토리 모드가 한창 유행할 때 나온 모드라서 안타깝게도 자유 모드는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깨는 거지. 이 게임에 자유 모드가 있었다면은 괜찮았을 건데 안타깝게도 없더라고요. 뭐야 잡았어. 토속기가 던진 걸 잡았어. 뭐야 이거. 허! 야바라. 방금 봤어요? 투석기가 던진 거 잡는 거?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근데 아마 다음 주 중에 올라갈 거예요. 지금 아마 유튜브에 예약으로 올라간 게 지금 많아갖고 보시려면 좀 기다려야 될 겁니다. 괴물을 죽여라! 야 체력 녹는다. 하지만 벌써 이건 어그로였고 이게 진짜입니다. 가자! 안 걸렸다! 이거 안 걸리려고 했던 거야. 늦었죠? 늦었네요. 이걸 노렸습니다. 야 근데 궁수인데 왜 이래 접근전 싸움을 잘해? 야 우리가 밀릴 뻔했다. 와 진짜 싸움 잘한다. 이 손실로 나의 군대는 더욱 단련될 점령 끝. 달려서 점령하고 아직까지는 웨이브가 공격 웨이브가 아닌 것 같은데 기다려 봅시다. 혹시 또 몰라 또 자들이 뭔 짓거리를 할지 몰라. 아주 택이라서 엄청 센 겁니다. 그렇죠. 빈사 직전. 역시 끝판대장답네. 함부로는 승리를 엔딩을 못 보여주겠다 이거네. 너 놓고. 야, 그래도 초반에 잘 막았어. 심시티 체제 들어갔습니다 지금. 초반에 잘 막았어요 생각보다. 심시티 들어가면 한숨 돌리니까 선술집 그쪽에 하나 짓고. 놈들은 술로 두려움을 달래려고 하는군. 자 여러분 12시 2분 남았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선술집 건설 끝. 장벽 복구시키고 다음에 오른쪽 저기 추가로 아마 여기 생산 안 될 거야. 바로 아즈텍의 힘에 맞서는 자들의 운명이다. 저기 이제 아마 추가로 양성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점령해도 돼요. 지금 점령해도 됩니다. 지금 점령하고 보자. 여기다가 뭐 지어야 되더라? 램프, 장벽, 선술집 말고 재련소. 그래 재련소 지어야겠다. 재련소를 지어주고. 놈들이 광석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아지덱과 거의 전면전 중입니다. 아지덱 수도에서 지금 깽판 부리고 있어요. 미칠 것 같네요 지금. 아지덱이 너무 셉니다. 굉장할 만큼 세요.
됐고. 자, 농부 50명 덕분에 일단은 좀 풀리고 있네요. 어, 그나마 좀 풀리고 있어. 자, 빌라를 짓고 오른쪽 기지 이제 한 절반 정도 어, 점령이 되었습니다. 어, 이게 아지텍 어 성이에요. 어, 본성. 어, 일명 아지텍 사령부. 입구에서 벌써 110명이 지키고 있어요. 근데 야들은 또 전투에 억수로 능하기 때문에 우리 병사 두 명당 자들 병사 한 명일 거예요 아마. 전투력 차이가 좀 심하게 납니다. 장벽 성문. 우리는 투석기를 잃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성문인가? 그리스 놈들은 나를 겁내고 있다. 일단 돌아다니면서 투석기 잡고 어, 저기 일단은 옆에 요새 점령하고 나면은 좀 나을지도. 가자! 흩어지지 마라! 훨씬 낫겠지? 자, 물 질러서 어, 나무 기르고. 갑시다. 빌라 건설! 슬래프님 어서오세요. 여러분 12시 지났네요. 역시 스나이퍼니 12시를 알려주시는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어, 지금 아지텍과 어, 최후의 접 어, 최후의 어, 사투를 즐기고 있는 어, BM입니다. 한시!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집 문제는 됐고 다음 뭐야? 농밭. 아직까지 식량 문제가 좀 있네. 공성타워 이거는 여기 점령하면 끝내자고. 어, 여기 점령하면 되니까. 자 여러분 추천 어, 잠깐 받고 어,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천 몇 개죠? 추천 한 개만 더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추천 끝! 자 빨리 끝내버립시다. 어, 저 아치텍놈들! 모조리 쓸어버리도록 하지요. 잠깐 야들은 어디서 났대? 자 일본인 지원 왔습니다. 자 1번 지원 나왔고요. 자신을 무릎 꿇린 놈들을 도울 수가 있지. 아마 빔. 그리스인들은 우리와 명예롭게 싸웠다. 우리는 동맹으로 우리는 당신과 싸운다. 당신과 싸운다. 자 일본군에서 지원군이 들어왔습니다. 어 이때까지 노스 종족과 일본 종족을 박살낼 어 성과가 있네. 가자. 준비. 자 성벽을 무너뜨리고. 우리는 돌격할 것이다. 어서 제군들. 이쪽 머리야 이쪽 전초 기지까지 뚫고 놓으면은 이제 편합니다. 이제 본성만 뚫으면 돼요. 어서 제군. 자 노스 종족에 이어서 일본인 부대도 전투에 합류합니다. 그렇죠. 복구에 복구에가 어무하고 자매 오엔 오면이야 오른 왼쪽 전초기지 뚫고서 들어가자고. 후닥지나가는구나.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재미난 게임들이 나올 테니 어,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사무라이 준비. 야들은 뭐지? 수도승이야? 뭔 별의별 캐릭터가 다 나왔네?
공수 수도성도 있는데? 자, 성문 부수는 중. 자, 소속기 원콤에 부수고. 빨리 가자. 아니 투덕기 보병 두 명밖에 안 나왔어. 아니 그게 아니야. 그렇지, 투덕기 안 맞았어. 준비, 용맹을. 우리는 투석기를 잃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준비, 이동하라. 준비. 자, 성문 뚫고 들어가서 제압. 들어갑시다. 자, 검사대 투입하고 해결하러 가자. 일본군이 좀 약한데? 수가 좀 딸리는데? 준비, 놈들을 쳐라. 아무래도 숫자가 좀 딸려. 이것까지 뚫으려고 하면은 좀 버겁겠는데? 어서 제군들 가자. 입구 막는 용으로 써야 되나? 준비. 끝까지 도망가네요. 여긴 적군 투석기 잡은 것 같으니까 점령 들어가고. 못 잡았나? 뭐야? 오히려 우리가 그 못 잡았네? 일단 뒤에 빠져있다가 투덕기 좀 잡고. 야, 이 손실로 나의 남은 군대는 더욱 단련될 것이다. 자, 일단은 앞에 문 뚫었고 성문 열어놓겠습니다. 가자. 이동. 가자. 이제 기나긴 아즈테카 전쟁도 이제 거의 끝을 보이기 시작하네. 이동. 준비. 네, 문제는 이거야. 야드를 잡아야 되는데. 오고 있나? 어, 거의 다 왔다. 병사를 총동원해서 전투를 돕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자, 광석, 동맹국 캐리. 뭐 동맹국이 엄청 지원오네요. 자, 성벽 건설 끝. 솔직히 동맹군 없었으면 힘들었어. 이거는 이따가 크리츠 오면 가야겠다. 크리츠 오면 제압을 해서 터트려야겠다. 야들 갇힌 건가? 크리츠 잡았나? 이것이 바로 아즈텍의 힘에 맞서는 자들의 운명이다. 한방 툭 때리면 부서지는 것을. 오케이, 하나 잡았고. 여기가 투석기 본부인가? 자, 점령 시작. 공수들이 못 나오네요. 그럼 장가 놓고 얘들은 그냥 여기 올라가있어. 자, 안 들키게 옆길로 해서. 결말은 하나뿐이다. 모두 나의 아즈텍 국가를 막을 수는 없다. 옆길로. 아우씨, 이건 뭐야. 됐고, 옆길로 새가 움직여서 저걸 잡고. 크리치는 어떻게 됐어? 투석기 잡았나? 아, 투석기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투석기를 부숩시다. 그 다음에 전사로 바꿔놓고 전멸할 동안 투석기를 부수자고. 길드 이름은 패밀리고요. 가자. 보고 제가 괜찮다 싶으면은 가입을 합니다. 가입에 뭐 나이 제한이나 뭐 그런 게 있진 않아요. 준비.
내 옆을 지켜라. 어서 제거. 오래 하실 분들 위주로 모을 거예요. 나이는 안 보지만 좀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좀 우대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나이가 좀 낮으신 분들을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두더기 저거 때리고. 어서 당장. 우리의 방어막이 뚫렸다. 전진 준비. 레이드를 아주 그냥 화끈하게 여차고. 영원히 살고 싶은가? 보여라. 어서 당장. 어서 제국의 명맥을 위하여. 어서 당장. 지지 마라. 가자. 지금 갑니다. 전진. 전진하라. 전진. 레드고. 전진. 공격하라. 준비. 내 옆을 지켜라. 준비. 흩어지지 마. 어서 제군들. 자, 투석기 이득 봤고요. 맞선 그리스 놈들을 한 놈도 남기지 않고 처단할 것이다. 나머지 놈들도. 그렇지. 준비. 살아있나? 가자, 가자. 오스도승 살아있네. 레드샵. 전진. 가자. 알았습니다. 어서. 자 점령. 점령하라. 자 일본군이 뭐냐 왼쪽 성벽 먹었고요. 준비 전진하라. 어서 제군들 지금 갑니다. 이거 뭐야? 아 뭐야 병사 엄청 뽑아내네. 전진 점령하라. 전진 준비 가자. 알겠습니다. 와 병사 엄청 뽑아낸다. 공장인데 그냥? 전진 누군가가 마을을 공격하고 있어요. 이건 또 뭐야? 이상한 것들이 올라왔네요. 기습기를 잃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 제거했고 하나 남았나? 공격! 공격하라! 아, 오늘 안 죽으니까. 이건 또 언제 넘어온 거야? 야, 저기 잔뜩이네. 아, 이쪽으로 깨가 들어왔구나. 투덕이 잡고. 와 이거만큼 이거 뚫리고 이거만큼 이거 뚫리고 난리 부르스다. 난리 부르스야. 오른쪽 이거 점령은 되나? 자 크리천 또 어디갔어? 아즈텍의 승리가 영원하게 하라. 와 여기 있던 아들 다 죽었네. 아니 오른쪽 왼쪽을 거의 반팔을 시켜놨는데 또 정말 또다시 나가 또 잡고 있어. 와 참 어이가 없다. 잡아도 잡아도 여기서 계속 나타나네요. 입구를 아까 투석기로 열어놨어야 되는데 들어갈 방법이 없네. 마력 관리도 좀 해줘야 돼. 마력이 그렇게 지금 넘치는 게 아니라서 지금 마력 관리도 좀 해줘야 됩니다. 숭배 사도. 야들은 지금 어디서 계속 들어오는 거지? 이거 뚫고 들어오는 건가? 아, 이거를 뚫는구나. 다 잡았나?
그걸로 나의 남은 군대는 더욱 단련될 것이다. 막았다. 와. 그다음 여기는 크리처 가서 점령을 해야 되나? 일단 야는 이거 부수고. 여기가 뭐가 더 생길 것 같진 않은데? 오케이. 아, 단지 여기서 추석기가 계속 보급되네요. 그렇지. 아, 추석기가 계속 막 지질하게 계속 나오는데? 자지부르한 투석기가 계속 나와. 어, 이게 힘든 거군요. 아! 빗나가서! 다시. 그렇지! 투석기는 다 없앴을 텐데. 여기 또 있네. 일단은, 뭐냐, 소대 보내갖고, 한성부터 먹고 한성을 먹자. 어, 너무 뭐 다른 거부터 먹으려고 하니까. 그런 것 같고, 한상 먹고 한상을 먹어야겠다. 골프요? 웬 골프? 하나 잡으면 하나 또 나오고. 무슨 할 때마다 미션이 갱신되는 것 같아. 일단은, 아, 노스가 이거를 먹어줬어야 되는데. 그리고 일본 또 이 성을 먹었으면 끝났는데, 그냥. 본성만 치면은 한 20분이면 칠 수 있었는데. 와, 협동에 걸리네. 협동에 유지가 안 돼가지네. 소대 들어오고. 보자, 몇 명까지 만들 수 있지? 200명. 그럼 일단은 100명 잘라서 통합사 창설하고. 토도끼가 또 살아있어. 이것이 바로 아즈텍의 할 말이 없다. 자들의 운명이다. 아니 여뭐 투석기 뭐 공장을 전부 다 무력화를 시켜놨는데도 계속 나오네. 야, 또 나왔어. 뭐야 이거? 이게 정신이 나가는 거야. 잡아도 투석기가 계속 나와. 우리는 투석기를 잃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보니까 오른쪽엔 투석기고 왼쪽에는 보병 기지거든요. 아니 지금 뭐 적군이 분신술을 쓰는 것도 아니고 끝도 없어. 뭐 끝이 안 나오네. 아니 아체덱은 또 여군이라서 뭔가 또 빨라요. 아, 저희는 남자밖에 군대를 못 보내지만 자들은 또 여군이라서 어느정도 또 이득이 좀 있어. 음악이 뚫렸다. 자 됐고 보병 구문의 후문의 대기. 뭐야 이거? 뭔 소리 이거? 와우 미친 또 투석기. 이게 중간이 전부 다 투석기인가? 아니 공성기지를 전부 다 무력화를 내고 불을 지르고 했는데 어디서 나오는 거야 투석기가 도대체? 잠깐만 이게 투석기인가? 확인을 해봐야겠네. 일단 저거 제압을 하고 불질러가 일단 무력화. 주민이 좀 살긴 하네. 이거 아니면은 저걸 텐데 투석기를. 아니 무슨 투석기가 무슨 분열합니까? 계속 나오네. 오우 씨 막았어. 성문 열고 가자. 나이스 샷. 저게 투석기인가? 100명씩 두 부대 보내갖고 오른쪽부터 화끈하게 먹고. 즉시